19장이에요. 제왈 어지 불타자는 기모야여 인저 타는 혜태야라 범시왈 안자에 문부자지언이 심해력행하야 조차전패에 리상위지를 여만물이 득시우지윤하야 발령자장하님 하유어타리요 자는 군제자 소불급야라. 공자의 제자 중에서 수제자로 꼽는다면 안자예요. 안자의 본명이 안회예요. 그래서 저는 읽을 때 안회라고 안 읽고 안모 이렇게 읽어요. 기법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공부한 걸 가지고 제가 조금이라도 공부해 보려고 마음먹으면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안모라고 합니다. 제왈 어지 불타자는 기모야여 인자. 여기 어자 있지요? 말씀 어자. 그자하고 말씀 언자하고 차이가 있어요. 말씀 언자는 그냥 혼자 말하는 거고 여기 어자는 그 사람 데리고서 말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정유야 너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말을 묻고 자꾸 말을 꺼내서 그럴 때 어지라 그래요. 즉 자왈 어지 불타자는 그 사람을 누구를 데리고서 말을 할 때 게으름을 피지 않는 사람은 기 뭐야 연자 그 안자일진자 안자이겠구나. 이 칭찬이 가득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타라는 것은 이 게으를 타자지요. 게으를 타자인데 타는 해태야라. 이 해자도 게으를 해자예요. 가만히 보세요. 글씨가 재밌잖아요. 마음심변에 이 풀 해자예요. 마음이 풀어지는 게 해야 게으르다는 뜻이야. 태자도 밑에 마음심이 들어있지요. 게으르고 게으르다는 뜻이다. 범시왈 안자 문 부자지언이 심해 역행하야. 범시가 말하기를 안자는 문 부자지언이 즉 부자의 말씀을 듣고 심해 역행하여 마음으로 해자는 이해한다 할 때 해자예요. 마음속 깊숙이 이해하고 역행하여 그 말씀하신 것을 힘써 행하여서 조차 전패 조차라는 말은 눈 깜짝할 사이를 조차라고 그래요. 조차. 전패는 넘어질 전자라서 이거는 급박한 상황을 말해요. 사람이 가다 보면 바위돌에 걸려 넘어지거나 그런 때를 전패라고 해요. 조차는 눈 깜짝할 사이. 이렇게. 즉, 조차 전패, 그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미상 위지를 일찍이 위자는 어길 위자지요. 어기지 않은 것을. 그러니까 앉아는 게 그게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조차전패는커녕 늘상 잊어먹고 그러는데 여기는 눈 깜짝할 사이 잠시 잠깐이라도 공자님 하신 말씀을 마음으로 깊이 이해하고 실천하셔서 잠시 잠깐이라도 어기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것을 여만물이 마치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 득 시우지 윤하야. 시우라는 말이 너무 좋은 말이지요. 비가 오고 있어요. 저 비는 지금 시점에 맞는 빈가 맞지 않는 빈가 이걸 따지잖아요 사람들이. 그죠? 여기 시우라는 것은 그렇게 기다릴 때 그때 딱 맞는 비. 그래서 마치 만물이 시우를 만난 듯하여. 시우의 윤자는 이게 윤택함이지요.
시우의 윤택함을 맞이해서 발령자장하니. 이 발자는 진짜 필발자네요. 여기서는 필발. 영자는 꽃영자거든요. 꽃을 피우고. 자장. 자자는 불어날 장자고 장자는 자랄 장자예요. 모든 사물들이 그때 마침 비가 와야 이게 꽃도 피고 자라고 성장하고 그렇잖아요. 발령자장하니 그 꽃을 피우고 성장하고 불어나게 되니 하유어타리요. 무슨 게으름이 있겠는가? 어찌 게으름 필 수 있겠는가? 이게 뭐냐면 공자님의 교육 방법은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딱딱고 단추 풀어준 듯이 내가 저 밖에 나가려고 하면 문 앞에 딱 쓰면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정도로 그때그때 탁탁탁 고리를 풀어주는 교육을 하셨거든. 그러니까 그것은 마치 이 대지가 대지에 있는 모든 삼라만상의 물체들이 그렇게 갈고 하던 비가 내릴 때 그 비를 맞고 성장하듯이 안자는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게으름 필 새가 없는 거죠. 풀이가 너무 거창한가요? 그러니 차는 군제자 소불금야라. 그러니까 이 점은 군제자 여러 군자예요. 무리군자니까 여러 제자들이 미치지 못할 바이기 때문에 논어를 편집하는 사람들이 이 문구를 써놨다 그 말이죠. 이해가 되세요? 자, 한번 다시 보시죠. 재활 어지이 불타자는 기모야여 인자. 공자 말씀에 데리고서 말을 할 적에 게으름을 피우지 않는 사람은 그 안자이겠구나. 안회이겠구나. 타는 해태야라. 타라는 것은 기으르고 기으름을 피는 것이다. 범시왈 안자 문 부자지언이 심해 력행하야 범시 말하기를 안자가 부자의 말씀을 듣고 심해 역행하여 마음으로 이해하고 힘써 행하여서 조차 전태에 잠시 잠깐이라도 미상미지를 일찍이 그것을 어기지 않기를 여 만물이 마치 만물이 득 시우지 윤하야 그 때에 맞는 비의 그 윤기를 만나서 발영자장하니 꽃을 피우고 성장하며 불어나게 되는 것과 같으니 저 위에 여자 같으니 하유어타리요 어떻게 게으름을 피울 수 있겠는가. 자는 군 제자소 불급여라. 이것은 여러 제자들이 즉 다른 많은 제자들이 안자의 그 노력 그것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로다 그런 점이다.